안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만 써야 되겠어요. 이 집안에 벌들이 있잖아요. 그럼 벌들이 얘네 쫓아와요. 꽃 때문에. 네. 웃기죠? 근데요, 우리가 신발에 탁탁 때렸어요. 근데 많이 먹어, 얘들아. 네, 신발에 탁 때를 붙여가지고 변기에 탁 했는데 변기에 빠져가지고 뜬뜬뜬 보냈어요. 불고기는 이렇게 비빔면에 싸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지. 맛있겠다 비빔면. 완전 맛있는데 비빔면. 맛있겠다. 팔도 비빔면.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먹어보겠어요. 미역줄기 맛있죠? 네. 누가 미역줄기 제일 잘 먹지? 저요. 저요. 다 잘 먹어요. 나 잘 먹어. 한입 살살이에요. 먹어요. 어, 이슬이는 아니야? 이슬이는 이제 아니야? 원래 이슬이가 제일 좋아했는데. 저 이제 제일 좋아해요. 응? 상추는 누가 먹을래? 저요. 상추 놔주세요. 상추 먹자 우리. 미역줄기를 잘 먹어요. 이만큼 큰 거를 넣어야지 맛있지. 김치까지, 밥까지 탄수화물 살찌는데.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고 싶어. 앞으로. 오말랭이들이 잘 먹지. 오말랭이요? 김치 두 개 넣었어. 오말랭이 이거 이제 이게 매워져요. 왜냐 이거 한 이거 한 개 넣고 이거 김치 두 개 넣기 때문에. 한 입에 옳지. 세팅 중이십니까? 이슬아 먹을 수 있을까? 엄청 큰데. 이슬이 소고기 비슷하지. 그래? 난 미역줄기 대장이다. 우리는 건강한 것만 좋아한다, 그지? 네. 아! 근데? 아. 유슬이 해볼래? 도와줄까?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도와줘? 이거 흘러요. 바로 앉아볼까 해? 엉엉 엉엉! 이슬아 왔다. 아, 못 넣을 것 같은데. 아이 잘 먹네. 응? 더? 이 자 이거 잡아봐. 네가 잡아. 어, 네가 잡고 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한 건데. 너무 크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우와 우와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근데 이 구멍을 우와 우 우와 이슬아 상추 먹기 쇼. 근데 이슬이는 얘들아 이야 진짜 새 살 때도 어른 손가락으로 먹었어. 제 입이 속입이 하도 커가지고 볼이 늘어났다. 우리 이슬이 볼이 늘어났다. 있잖아요 다람쥐처럼. 주쌈! 주쌈 멍 때리지 마. 주쌈 완전 큰 거 많이 먹었어요. 이게 상이다. 그래서 맨날 질 수 없다 야.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질 수 없다. 아 그거 아니고. 산아 너는 반 나눠서 먹은 거 아니야 아까? 네. 그래서 이슬이 한 번에 다 먹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래요. 그래? 엄마한테 안 나오래. 그래. 애기 때 사진 보면 아기 때 통통한 네? 거 아버지 알지. 배도 볼록 나오고. 네. 먹을래요. 많이 먹어. 네. 네? 비빔면 맛있어? 네. 네. 좀 맛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안 먹어봤어요. 완전 맛있어. 다 먹었어? 네. 맛있다. 아버지 맨날 집에 있으니까 밥 해주니까 좋지요? 네. 응? 완전 맛있어요. 맨날 있었으면 좋겠죠. 네. 어머니가 너무 편해 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있으니까. 네. 큰일이다 이제 우리 애들아. 뭐야?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슬이가 세뱃돈을 이제 안 주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아버지 돈 벌어야 되는데. 산이오빠 주면 되잖아요. 산이오빠 4천 원 있잖아요. 산이오빠 4천 원 있어? 4천 원으로 뭐 사 먹을까? 뭐 사 먹을 수 있어? 미안한데 김치. 미안한데 그건 가짜분 이런다. 이런 거 뜯어. 아 그거 종이로 만든 거? 종이돈? 아까 아버지 준 거? 용돈? 그 가짜 없어요. 가짜 돈이야? 뭐 모르는구나. 그냥 고급나라 돈이야. 거짓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돼서 사람들 다 빨리 원래대로 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네. 맛있어. 정말 큰 먹었다. 너만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집에 그냥 집에 계속 있을 텐데 그지 다들. 장클라 선생님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엄마 전화 번호 안 돼요. 좀 이따 해보자.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 거야? 네. 진짜? 네. 뭐라고 뭐 물어볼 건데? 전화해서. 뭐 하는지 집에서. 집에서 뭐 하시는지? 네. 우리 3살 이슬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우시면 어떡해?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보고 있을걸요? 왜냐면 저 보고 싶어서. 햇살이 보고 싶어서? 아 장비 어머니 종이봉 선생님 그 길 알아요? 아 모르겠는데. 뭘? 저는요 조금 가는 길은 조금 알아요. 한 번. 무슨 길? 왜냐면요 유치원 쪽으로 가서요. 왼쪽을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위에 있죠. 위 길, 아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팔 우리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올라갈 때. 그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꺾으면 돼요. 그럼 거기 그럼 도대체 집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 여기가 집이에요. 햇살아 그렇게 네?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지? 알겠어. 다 알아들었어? 어머니 알겠어. 그렇게 딱 길 잊어버리면 큰일 나. 햇살이 최고인데. 그럼 이슬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야 선생님 집을 이슬이 모르지? 전 양궁나라 선생님 집을 알아요. 너 어떻게 아냐? 준이네 집 아니까 그 앞에 있거든요. 질 수 없다? 아니 질 수 없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산아. 네? 독창적인 걸 해야지. 그럼 동생들이 하고 있는 거 늘 뒤에서 이렇게 따라하니까 자꾸 질 수 없다 같이 들리잖아. 네가 먼저 다른 얘기를 딱 해야지. 어머니 저 이거 다 먹어요. 근데 면 이거 남은 거 다 먹어 햇살아. 뭐야? 이거 이거 맛있지? 난 미역줄이랑 먹을게. 응? 미역줄이랑 먹을 거야. 미역줄기 최고지. 고기 더 줄까? 고기 더 있어. 아, 더 먹을 사람? 조금만 더 햇살이 더 줄까? 조금만 더 줄까? 산이 더 줄까? 나도 먹었는데. 아, 나 혼자 그거 비싸요. 밥이랑 같이 먹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 진짜 많이 먹었네. 밥 되게 많이 줬는데. 하나. 올해 한 15cm 크죠? 크고. 응? 이거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어? 언니 거예요. 먹어 있어. 너 좋아하잖아. 응. 음식을 제한을 제도가 그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집은 다들 뭐 먹고 있을래나? 네? 다른 집에선 친구들 뭐 먹고 있을까? 집에서. 모르겠어요. 나. 응? 나 집에 먹어. 저 알아요.
민규는 TV 보고 누구 보고 싶다고 했어라? 주혜. 주혜 보고 싶어. 우리 햇살이 친구 하나. 다음에 주혜 보러 가자 우리. 네? 주혜 보러 가자 나중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래서 기도해야지. 다리 꼬지 마 있어라. 왜 꼬지 알았어? 치마 입고 있어서 모를 줄 알았지. 오늘 또 이렇게 한 끼 때웠네, 그지? 골반 풀었어. 허리를 펴고 있어요. 이슬아, 잘 먹었습니까? 아직 안 먹었어. 아, 아직 다 안 먹었어? 네. 아, 그래. 깨끗이 싹싹 끓여먹어. 햇살이도. 아버지가 죽는데 남길 수는 없어요. 이야, 진짜. 이만큼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요. 다 넣을 수 있는 햇살이 대단한데 그래도 반으로 나눠먹자. 이슬아, 먹는 방법은 법에서 뭘 알 수 있다고? 배려. 그렇지. 우리 이슬이 진짜 배려가 좋은 아이네, 그지? 아버지가 맛있게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먹는 거지. 저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배려가 넘치는 아이들이야, 그죠? 저도요. 저 스파게티 많이 먹잖아요. 가져가 사나. 이거 다 먹어 그냥 여기 놔봐. 저 지금 아버지가 준 거 다 먹었어요. 그래, 그래. 우리 산이 질 수 없다. 밥 저거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질 수 없다. 배려의 왕, 우리 산이 질 수 없다. 어휴, 잘 먹네. 되게 잘 먹냐, 우리는? 우리 산이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었는데. 처음 왔을 때. 그치? 편식 진짜 심했잖아, 사나. 오, 이슬이 잘 먹었네. 천천히 먹어야 했잖아. 응, 저 편식 안 심했어요. 너 엄청 심했잖아, 처음에 왔을 때. 너 엄청 심했어. 심하진 않았는데, 하늘형보다. 너 심했어. 2018년 6월에 왔을 때 굉장히 심했어. 저는요? 하늘형도 엄청 심했고. 2018년 하늘형 지금도 좀 심하고. 너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바뀐 거야, 많이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 저는요, 잘 챙겨줘가지고. 안 너네는 진짜 잘 먹지. 너네는. 잘 먹고. 편식 진짜 없이 잘 먹어, 그래도. 이 소리 너무 듣기 싫다. 살살해. 이슬 하지 마. 잘 먹습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봐도 돼. 다 물어봐. 끓는 물에 빼. 아, 왠지. 어떡해요? 다른 이슬아, 응? 사고 쳤어. 저거 먹을래요. 그거 다 아니 넣지 말고 그냥 응? 먹어 거기다 놓고. 덜어서 햇살하고 나눠 먹어. 그래? 응. 저도 먹고 싶어요. 그래, 먹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응. 먹어도 돼. 잘 먹었습니다. 근데 밥에 비벼 먹을래요. 많이 먹었어? 밥 더 먹을래? 그럼 이제 나가서 좀 뛰어놀아.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아. 그럼 저도 같이 놀아요.